아침에 말씀 전하고 사복 일찍 나와서 지금까지 무성한 나무를 자르셨어요. 너무 무성하니까 나무 기둥도 보이지 않고 전부 겨울에 눈이 오면 찢어져요. 분명히 찢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가지치기를 해줬어요. 가지치기 하니까 이와 같이 나무 덩치도 보이고 아름다움이 다 보이죠. 왜 가지치기를 하는 거니, 왜 모순이 생기는 거니, 성장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단점도 약점도 성장되는 거예요. 3년 전에 가지치기 했을 때 깨끗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안 자랐으면 가지칠 것이 없어요. 근데 모순도 자라고 장점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만 치라는 거예요. 모순을 치면은 장점이 딱 나오죠. 인생살이도 가지치기 인생이다. 아무 성장하는 거랑 같다겠어요. 왜 가지를 치게 된 동기가 생기는가? 성장해서 가지가 치어지는 거예요. 성장치 않았으면 가지 칠 것이 없어요. 사람이 크다 보면 약점도 생기고 단점도 생겨요. 그래서 약점을 치는 거예요. 인생살이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살 때도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중에 단점만 자르고 장점은 놔두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쭉 멋있는 수영이 딱 잡히죠. 나무 원리와 똑같다고 하나님은 나무 원리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해 주었습니다.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성장을 해서 클 수 있는 거 자르는 거야. 나무는 자라서 이제 무성하니까 겨울에 쓰러지니까 가만 놓으면 겨울에 쓰러져요. 눈에 가지가 부러지고 장점 가지도 좋은 가지도 막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약점을 다 잘라내 버리는 것입니다. 알겠죠? 무성한 잎은 자르고 기둥은 그대로 크게 놔두고 기둥 안에 있는 자잘한 것도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무성한 나무를 딱 잘라놔서 이와 같이 멋있게 수용을 잡아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 모순은 잘라버리면 이렇게 수용이 딱 잡혀서 멋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알아주죠. 예, 끝까지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이건 겨울은 것도 잘렸다. 이건 내가 성격상 이렇게 버릇드는 건 잘렸다. 또 세상적은 너무 가면 잘렸다. 끝까지 그렇게 하면서 해나오고 여러분들이란 인생 나무는 육진도 영도 혼도 아주 멋있는 아름답고 수용있는 개성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날씨가 따끈따끈하고 갈라시 얼굴이 막 타고 있는지만 잠깐 기도하다가 나왔어요. 또 한심은 기도하러 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시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는 보조서는 것이다. 전방에서 군인들이 보조서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랑하는 기간이다. 시간이다. 기도는 승리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 영도 혼도 육도 하나님께 향해서 걸어가더라. 멀리 있으면 통해서 전달받고 사람 통해서 가까이 있으면 직접 대화하듯이 하나님도 가까이 있는 자는 직접 대화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은 신앙에 버려진 자들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신다. 만물을 통해서 깨닫게 전달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